번째로 할 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하죠. 과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이에요. 과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 국가의 관리가 되는 시험. 관리가 되는 시험이다. 국가의 관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또 과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과거랑 똑같은 게 뭐야?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이죠. 지금 공무원 시험도 특수직이 있고 뭐 9급, 7급, 5급, 뭐 행정고시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것하고 똑같이 옛날 과거에도 관리가 되는 시험이 있었다. 관리가 되는 시험을 과거라고 하고 그 과거를 보는 제도를 과거제라고 했다. 과거제. 자, 그런데 이 과거제라는 게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떻게 처음부터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과거제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게 원래 중국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중국 수나라 때. 수나라 때 처음 생기고 수나라는 금방 망하잖아.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당나라에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려로 수입이 돼요. 고려. 이게 과거제가 쭉 오는 과정이에요. 고려 때 고려 4대 광종. 998년에 쌍기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과거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제 이전에는 사람을 시험을 뽑지 않았을 이 4대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뽑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니까 능력을 검증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 시대에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혈통으로 뽑았어요. 혈통. 혈을 뭉쳐. 혈통으로 뽑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관리예요. 우리 아빠가 굉장히 높은 관리. 문화시중. 우리 아빠가 문화시중이면은 그 아들 또한 문화시중이 되기 위해서 관리의 말단점이 시작을 하겠죠. 바로 문화시중이 됐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혈통. 귀족계층. 귀족계층만이 관리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혈통이라는 거는 태어나면서 없는 거예요. 생득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혈통은 물론 중요하죠. 혈통은 물론 중요한데 이제 혈통보다는 능력 중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좀더 시대를 진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시험으로 바뀐 것도 좋다, 이거. 시험으로 바뀐 것도 좋은데, 이제 고려를 지나서 조선으로 오면, 조선도 똑같이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보는데, 조선은 과거제가 좀 과열이 되는 과거의 과열. 네, 현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하고. 역사는 반복이라더니, 지금 과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죠. 고등학생도 무슨 9급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작에 준비를 할 거예요. 네, 바로 조선은 과거의 과열 시대다. 조선 때는 이때 고려 시대 때는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제도.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혈통에 따라서 우리 아빠 귀족이니까 나도 귀족이고 관리가 될수 있어. 이게 음서고요. 거기에 플러스 과거제도 해가지고 이게 고려 때의 이야기였는데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 음서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도 음서로 관리가 되어도 과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음서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데 과거가 굉장히 과열이 됩니다. 과거는 관리가 되는 거지만 당시 조선의 사회 지배층이었던 양반이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에서는 양반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던 과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펼칩니다. 당시에 이제 한번 시험을 보면은 초시, 복시 해가지고 대시, 초시, 복시 해가지고 총 문과에서 총 33명만 뽑습니다. 이 33명을 뽑기 위해서는 처음에 진상과 생원과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두 번 시험을 봐요. 초시, 복시에서 두 번 시험을 보고 이걸 통과한 사람이 성균관에 가요. 이 성균관에서 또 공부를 해. 그래서 대과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과에 왔어요. 대과에서 초시, 복시, 아니 진시과였나요? 이름이? 전시네요, 전시. 대과에 해서 한 번 시험 보고 복시라는 두 번째 시험을 보고 전시라는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33명을 뽑습니다. 이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그 중에 33명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의 공무원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공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지으면 안 되는데 예, 굉장히 어려웠다. 과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양반이 되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